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렌터 이경락입니다. 간밤에 미 시장은 중간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중간 선거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 이벤트가 끝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종목에서 물량 출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는 될 수가 없죠. 불확실성은 그냥 불확실성일 뿐이지 그것이 시장의 방향을 이끄는 요소는 될수 없다. 근데 CPI 지수 발표가 이제 근원 물가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7.9% 정도 예상하는데 8%가 넘기게 되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재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일부 물량을 정리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출회됐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은 8%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발표된 8.2%보다 확실히 꺾인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정점이 지났다는 시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뭐 근원 물가가 여전히 무섭지만 뭐 맨하임 인덱스나 주택 가격 지수와 같은 것들이 꺾이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의 방향을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밀어넣기에는 이미 시장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최근에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가 좀 약했죠. 비트코인이 좀 흘러내리면서 이런 기술주 지정도 지금 안 좋았는데 일단 다우를 보게 되면 또 S&P 500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진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오늘 코스피는 미 시장의 조정 대비해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수급도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주인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거래소 시장에서 외인들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패대기 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다시 조성된다 뭐 이런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장중에 이거를 녹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시장 지수 마디에다가 뭐 2,400포인트에다 죽어놓고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 3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동안 주식하면서 누구나 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좀 끌고 가면서 손실을 좀 만회하는 그런 전략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다 어제 다시 반등 나오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출렁거리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반등 나왔는데 그냥 주식시장과 거꾸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동안 쭉쭉 흘러내리다가 오늘 이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데 이미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대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1,400원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깊이가 뭐 다시 추세를 돌리거나 그러기에는 이 추세가 완연하게 하방 추세로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방향을 잡아놓게 되면 계속 그쪽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달러 유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뭐 어제 달러 인덱스 불화성으로 인해가지고 달러 유로 떨어졌지만 완연하게 이제 방향을 틀고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CPI 발표에 대해서 공포감을 크게 갖거나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지고 뭐 안개 속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가장 무서워했던 인플레이션 공포감으로부터 시장은 완연하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후달리지 말고 배짱, 지금은 배짱이 필요하겠네요. 끌고 가는 배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